너네 자꾸 스탠다드를 높여야 돼요. 너네 주변 애들 보면서 스탠다드를 같이 내리면 안 되거든? 근데 성공한 사람 분명히 그 주변을 보면서 문제점 발견하거든요. 아, 저래서 안 되는구나. 그렇잖아. 근데 너네 공부에선 절대 그 지적을 하지 않아. 제가 저 정도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? 같이 망하는 거예요.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주변은 항상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을 거란 생각을 하셔야 돼. 그게 기본 마인드거든? 그 독서실 가고 막 그러면서도 쟤는 왜 자지? 나도 한번 자볼까? 이러면 안 돼요. 무슨 말이겠어? 그럼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해준 이유가 뭐겠어요?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야. 왜?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. 얼마나 공부하기 싫을까? 얼마나 하기 싫을까? 근데 나는 사실 그 마음 이해하거든? 얼마나 하기 싫겠어? 근데 이제 아마 너네가 보통 가시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공부해서 티가 안 나지 지금.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아? 아씨,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? 되더라. 돼요. 그건 이게 아마 너네 게임하는 거랑 달라서 힘들 거야. 게임하면 뭔가 능력치가 머리 떠 있는데 이거 매일매일 뭐 문제를 풀어도 아무것도 효과 없어. 그왜 그런지 알아? 너 아직 부족해서 그래. 부족해서 본인의 실력 가늠이 안 되는 거야.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유는 넌 몰라서 그런 거야. 그럼 방법은 뭘까? 더 하면 되지 않아?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건 좀 그냥 한 얘기고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무력감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?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나도 사실 어릴 때 그랬어.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을 가는 게 이제 공부를 때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게 딱그 뭐라 그러지? 개런티가 되면 좋겠지만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건새 개런티가 없잖아. 나는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어덜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일 거야. 산전수전 공진전 다 겪어봤어요. 나의 결론은 일단은 그냥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장 현타 갔다 오는 순간은 한열몇 시간 도서관을 공부했어요. 아, 이게 있을 거 아니야. 했어. 했는데 보람차다기보다는 이거의 끝은 어디일까부터 생각이 나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야. 근데 내가 항상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고 가장 시험을 잘 봤는데도 내가 가장 열심히 해요. 항상 그 생각이 들었거든? 근데 이제 이거는 너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. 사실 그래야지 인풋이 많아야지 아웃풋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건 나중 문제고.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사실 나는 이거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 싫지도 않아. 왜?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인풋이 아웃풋이 정확해요. 맞잖아. 내가 준비를 안 하면 난 뒤진다. 난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냥 딱 이거니까 사실 목적이 좀 확실한 거지. 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되게 감동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모든 인생에 다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골목식당이거든요. 너네 딱 보면 알겠지. 왜저집 망한지 바로 알수 있어요. 바로 알수 있어. 왜? 그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야. 안 바뀌거든. 너무 무섭지 않니? 그딱 보면 너네가 봐도 아저 지금 왜 망하는지 알겠다 바로 느껴지죠. 그게 내가 너네를 본 입장이야.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요.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. 그리고 전공을 수학을 했고요. 제가 부전공으로 철학을 했어요. 제가 이제 제 학교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학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고 수학을 전공을 했고 철학을 부전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 아마 이제 이 생각일 겁니다. 너야 원래 똑똑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런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자,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. 자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왜 아무 생각이 없냐면은 사실 중학교 1학년 자체가 생각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죠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놀았어요. 자, 그리고 저는 보통 6시 내 고향이란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잘 준비를 해서 8시 반부터 잠에 들어서 9시가 되면은 딥슬립에 빠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그때 한참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요. 과학고를 가겠다는 열풍이 한 번씩 불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짝이었는데 옆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, 내가 어저께 학원에서 1시까지 자습을 했어. 1시라고? 1시면요,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. 왜? 매일 9시에 자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제 참 이게 환경이 중요하고 이 계기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
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살면서 그 친구가 제일 고맙거든요. 왜 고맙냐면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저는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 아예 못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한번 앉아 있어봤어요.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이 감기죠.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.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9시가 되기 전에 여전히 또 잠에 들었거든요. 일단 앉아 있어봤어요. 어떻게 1시까지 공부란 행위를 할 수 있을까? 그때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앉아 있었는데 9시를 조금 넘겼더니 잠이 오기 시작해서 그대로 그냥 퍼질러 잤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아 어쨌거나 얘를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근데 공부를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 집이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. 공부를 해라 해라라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은 앉아있는데 내가 아직은 뭘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나마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한번 쭉 읽어볼까 하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9시부터 1시까지는 시간은요 4시간이거든요. 근데 그 4시간이 실제로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. 그걸 앉아서 제가 쭉 그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어요. 기말고사를 보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겠죠. 시험을 봤는데 제 기준에서 나름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. 그때 딱 든 생각이 해볼만한데? 하고 욕심이 생겨요. 저한테 이미 공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. 예전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그냥 내가 앉아서 시험을 보는 그냥 학교가 일찍 끝나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한 번쯤 해보니까 아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이구나.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성적이 올랐던 이유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나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. 아 내가 이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이제 두 자료를 안착할 수 있겠구나.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. 고대 그리스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근데 아르키메데스 아버님이 너무 고민하고 있는 아르키메데스를 데리고 목욕을 하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.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러 가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 유레카를 외치면서 벌거벗은 채로 난리를 쳤었대요.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요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. 근데 사고의 전환이 되려면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계기에 따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는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.